충남 청양군 비봉면 보건지소. 주민들이 아플 때면 찾는 곳입니다. 목이 꽉 막혀갖고 해야 되더라고. 갑자기 막 숨이 차거나 그런 게 생기면은 아예 그냥 보건의료 응급실로 가세요. 목 아프다고 하시니까 목 좀 한 번만 볼게요. 소리 한 번만 내보시죠. 아. 청양군은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율이 높은데요.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도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주변에 뭐 병원이 없기 때문에 뭐 혈압약 타신다던가 당뇨약이라든지 그런 좀 장기 질환 관련 약을 타러 주로 많이 오세요. 이제 한 번 오실 때 웬만하면 모든 것들 다 봐드리려고 하고 여러 번 발걸음하는 일 없도록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봐드리는 것 같습니다. 비봉면에는 이곳 보건지소와 인근의 용천 보건진료소를 제외하면 병원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공중보건의가 줄어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노인네들이 불편이 나쁘잖아요. 걸음걸이도는 먼지 같은 게 버스 타고 어떻게 가요. 여기 가차오니 여기서 와서 임시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아픈 사람이 강제 갔을 때 먼데 못 가고 자식들은 연락하면 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보건소 와서 사람이 선생님한테 약도 타다 먹고 선생님도 또 안부도 물어보시고 모든 게 다 자상하게 알려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시골에 공중보건의료원 없으면은 선생님들 안 계시면은 시골 노인네들 힘들어요. 이곳에는 지난해 4월 부임한 양준태 공중보건의를 비롯해 의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매년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 현장을 지키는 공중보건의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보통 한 뭐 20명 전후 많이 오실 때는 그 정도 오시고 지금은 저는 이렇게 지소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이렇게 비봉보건지소 이렇게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뭐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은 그 공중보건의 한 명이 뭐 두 개의 지소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뭐 많은 곳은 뭐 세 개까지도 담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청양군도 아마 올해 이제 복무해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이제 충원이 안 되면은 이제 앞으로 근무하실 분들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유일한 의료원인 청양군 보건의료원. 종합병원이 없는 청양에서 매일 300여 명의 환자들이 찾는 의료기관입니다. 이곳의 상황은 보건지소보다 나을까요? 22년도까지는 저희가 안과가 있었는데 23년도 1월부로 저희가 이제 안과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애석하게도 청양군 관내에 안과 병의원이 아예 없어요. 청양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인근에 뭐 가까운 공주라든가 홍성이라든가 불용으로 안과를 내원하는 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곧 전역을 앞둔 과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제가 뭐 치과, 영상의학과, 일반의학과, 한의과 선생님들 뭐 한의과 선생님들까지 16명 정도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전역을 하셔요. 이분들이 나가시고 나서 이제 당연히 CT 같은 걸 제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그게 어려울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매년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서 진료과도 줄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과거 이곳에서 받을 수 있던 의료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는 특히 그 삶의 질에 연관되는 그런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과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관내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농촌 지역이니까 그 의료 인력을 공중 보건의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공중보건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금년만 해도 그 인력이 2명 줄어서 관내 지소에는 배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 이들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은 아직 결국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는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현재 그 도내 150개 보건지소 중에서 17개 보건지소가 미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 공중보건의사가 순회 진료를 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의료를 지탱해오던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서 지역의 의료 현장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는 병원이 많지 않아 주민들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원을 찾다 보니 공중보건의가 지역 의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공중보건의가 줄어들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걱정, 불편이 크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다가 보건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진료를 봐주던 공중보건의가 전역을 하고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원래는 우리 동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똑같은 진료를 받으려면 그만큼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만난 서천의 한 주민은 무릎이 아파서 거동도 힘든 상황에서 겨우 보건소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없어져서 다른 지역의 병원까지 가려고 하면 아파도 참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이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생기는 의료 공백을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오롯이 이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중보건의가 감소하며 발생한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 자,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영택 단장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이 공중보건의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역에서는 의사를 잃는 셈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공중보건의가 그동안 얼마나 줄었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의사죠. 근데 우리 현재 한 공중보건의사는 한 340명 정도 되고요. 제일 많았을 때 2009년에 540명 정도였으니까 한 200명 줄었죠. 예,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중 절반 가까이 되는 인원이 올해 4월 전역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일선 의료 현장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예,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인데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위협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단장님, 이렇게 공중보건 인력이 줄어들면 실제 이제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담당하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주로 이제 1차 의료에서 제공해야 될 의료 서비스가 주민들이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남은 넓은 지역에서 2차 병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3차 병원으로 가는 전달 체계, 소위 말하는 의료 전달 체계인데 이 허리를 막고 있는 2차 병원의 의료 전달 체계에서 2차 병원의 의료 인력도 좀 부족해지는 셈이 돼요. 일부는 예. 공중보건 의사로 충원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인구 소멸, 뭐 지역 자족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연결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네. 지역의 의료 공백,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자, 신서우 기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순회 진료를 확대한다든지 또 보건지소 통폐합 등의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진료의 연속성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환자에게 매번 설명을 해야 하고 또 기저질환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보건소마다 구비된 약도 달라서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 또 공중보건의 대신에 일반 전문의를 채용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는 감당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 불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지금의 대책들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장님, 일당백으로 이제 지역 의료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공중보건의가 감소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면 의대 정원이 3,100명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년 면허 받는 사람 한 3,000명 정도, 매년 3,000명이 나오죠. 그 중에 여자와 남자가 있어요. 군복무 대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남자예요. 그 중에 이제 군필하는 것, 그 다음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무장교로 한 800명 정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군 복무 대체를 할 거냐 현역으로 갈 거냐인데 네. 이 부분에서 갈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8개월 근무로 현역이 끝나는데 이제는
36개월 근무해야 돼요. 그 훈련 기간도 포함되지 않는. 그리고 보수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얼추 현역 병장 월급이 200만 거의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18개월 근무할 거냐, 현역으로 뛸 거냐.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군 현역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현역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그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예,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이 그 공중보건이나 군의관 대신에 현역으로 복무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특히 현역으로 복무하겠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89% 이상이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담이 많이 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공중보건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차라리 짧고 굵게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예. 사회로 나와서 다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의대생들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자, 점차 줄어드는 공중보건이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단장님, 해결책이 좀 있겠습니까? 처우 개선이 되는 것이 해결일 것입니다. 현역병으로 가는 것과 그 공중보건을 복무하는 것에 대한 처우를 좀 차이를 개선해 주는 것, 그리고 또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 예. 그것이 현재 공중보건을 충당하는 첩병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도의 그 개선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의료인들의 그 공중보건의사 기피를 막기 위해서 그 복무기간을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을 해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예. 늘 지역 의료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며 일했지만 공중보건이 처우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이 배치되어 신서호 기자, 네. 깜깜이 진행으로 돼서 문제가 있다고요? 예, 취재 중 만난 홍성의 한 공중보건인은 근무지를 불과 3일 전에 통보를 받아서 이사 문제 등으로 좀 꽤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기존의 공중보건이 배치를 좀 살펴보면 그 매년 4월 중순쯤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육군훈련소 그 군사훈련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년 4월 중순쯤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배치 과정에서 공중보건의 의견이나 사정이 전혀 반영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배치 지원을 하기 전에 지역 수요나 정원 보충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원래 이제 취지가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유효기간이 다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단장님, 자, 현재 의료 인력만을 활용하는 뭐 임시 방편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본적으로 공중보건의는 임시 방편의 그 대체 복무에 해당하는 사안이거든요. 지역사회 정착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공하는 게 그런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최근에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발휘되려고 해도 7년 정도 이상이고요. 그리고 숙련된 의사로서 지역사회에 근무하게 하려면 그 7년이 더 필요하니까 한 15년 정도 이후의 효과거든요. 지역의사 선발제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호주 같은 해외에서는 의료 취약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 입학을 허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제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지면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의대 설립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해당 대학을 나온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건데요. 예. 일본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자체 의과대학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역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도치기현의 스모츠케에 위치한 자치의대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학교로 그 학생들은 출신 지자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에 졸업 뒤에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장님께서는 이렇게 최근 나오고 있는 여러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대 정원을 갖고 이제 정부가 방침을 갖고 방향을 결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 근무를 할 수 있는 지역 정착에 대한 조건이요. 일본 사례처럼.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에 인구 소멸이 되는 지방 지역 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에 대해서 고비용 구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로는 인구가 작은 스몰 마켓일수록 수요가 너무 작아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급체계를 유지하려면 그 공급체계는 비싸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부가, 지방정부가 이렇게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 지역의료를 공중보건의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또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문의료인력을 갖추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보듬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사는 지역은 다를 수 있지만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달라서는 안 될 것이고 지역에 따라 의료 격차가 커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지역의 의료 현장을 들여다보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영택 단장, 또 신서구 기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